네, 이번 모두 다 2편 성남 편이고요. 지난 인천 검단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성남에 있는 사전 청약지구 세 곳을 한꺼번에 한번 살펴볼 건데요. 3기 신도시는 아니죠. 네, 3기 신도시는 아니고, 신도시급이 아니지. 네, 사전 청약지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남에는 세 군데가 있어요. 일단 성남 복정이 있고요. 성남 신촌, 성남 낙생이 있는데요. 성남 복정 1은 지난 7월에 이미 사전 청약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성남 복정 2는 그 성남 복정 1지구 옆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성남 신촌 지구는 복정 1지구랑은 거리가 살짝 있긴 한데, 그래도 복정 1지구랑 어느 정도 붙어 있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낙생 지구는 저 요즘 밑에 핫한 데죠. 요즘 핫한 화천대유 화천대유 대장동 옆에 있는. 판교 쪽이죠? 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성남 신촌부터 한번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성남 신촌은 지금 이제 10월에 300호 네, 정도가 분양이 될 예정이에요. 맞습니다. 300호. 300호. 300호 정도면은 아파트 한 단지. 아파트 한 단지. 그렇죠. 그렇죠. 딱 300세대니까 딱한 단지 정도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건설사 정해졌나요? 아, 건설사는 없죠. 나와봐야지 이제 알 그렇죠. 것 같습니다. 폭정지구 여기 있죠? 네. 신촌지구 여기 있죠? 네. 그 다음에 밑에 그 지구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한갈 놓치고 있어. 뭘 놓쳤을까? 헛소리 한난 판교를 자주 가잖아요. 나한테 거스르는 게딱 하나 있어. 저기가 여기 안 가본 사람 모를걸? 서울공항.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쳐져 있잖아. 이거 위성뷰로 보면은 굉장히 어색한 녹지가 있어. 그렇지, 가린 거지. 여기가 서울공항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동부간선도로랑 이제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 타고 이제 판교 자주 가는데 아침에 한 9시쯤부터 가면 맨날 비행기 돌아다녀요. 저녁엔 또안 다니더라고. 근데 그 수송기가 소음이 굉장히 커요. 그거는 하나 약간, 왜냐면 신촌지구는 너무 가까워. 판교에서도 좀 거슬릴 정도인데. 가깝다고 하더라고. 이 신촌 지구는 사실은 위치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 강남이거든요. 강남, 여기 세곡인가 네곡 봐봐. 사실 세곡지구의 일부라고 봐야 된다. 도로 하나 차이로 그냥, 38선, 38선. 그렇다면은 뭐 다른 여타 지구랑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접근성과 당연히 분양가나 이런 게 엄청나게 높게 형성될 거다. 예상을 할수 있고, 뭐 강남, 판교, 분당, 잠실권역 다 직주근접이 엄청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이제 권필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서울공항 문제. 그래서 시끄럽더라고. 소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근데 또 상대적으로 위치 자체는 서울의 그 완전 핵심 도심에서 좀 벗어난 상대적으로 조용한 지역. 그래서 약간 한적한 라이프, 역설적이지. 그렇지. 한적한 라이프를 즐기고 싶어서 여길 들어왔는데, 저쪽에서 붕! 그렇죠.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여기는 사실은 지금 그럼 뭐가 들어오면 허허 좋지? 벌판이고요. 이게 사실은 지금은 300호밖에 안 되는데, 총 계획된 건 사실 140세대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신촌 지구 자체가. 그래서 지금 300세대 나오는 거는 공공분양으로 나오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례로 봤을 때, 이 단지 자체 내에 뭔가 어떤 편의시설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럼 세곡동 인프라를 좀 활용해야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뭐 단지 자체는 뭐 15층 이하로 아마 지어질 거고, 용적률 70% 이하로. 그래서 뭐 단지 쾌적성 자체는 상당히 좋은, 그냥 위치로 봤을 때 매력이 있죠, 그 자체로. 여기를 보면은 누가 살 것이냐, 그쵸. 어떤 사람이 여기 가면 좋을 것이냐. 근데 판교에 사는 사람, 판교에 출퇴근하는 사람들, 아니면 저기 삼성병원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강남 이쪽 사람들이 당연히, 아니 뭐 거기 안 사도 가겠죠? 근데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뭐 직장 출퇴근 얘기를 하면서 검단에서 이제 인천공항 얘기하고 했는데, 사실은 세국 저기 누구나 가겠지, 누구나. 예, 저 정도 위치면 욕심나지. 그럼요. 욕심나지. 그런 생각합니다. 되면은 그냥 무조건 갑니다. 사실은 다른 변수를 다 차치하고 위치 시끄러운 자체가 나라. 너무 좋다. 그리고 이게 뭐 금공항은 계속 뭐 이전 얘기도 나오고 하고 그 떡밥이 해서 있는데 나잘 떡밥이 계속 모르겠어. 있어서. 잘 모르겠어. 근데 대중교통은 조금 불편하지 네. 않아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많이 불편해요. 대중교통은 네, 안 그래도 좀 찾아봤습니다. 네. 일단 주변에 전철역이 너무 없어. 그리고 이제 새로 생긴다는 GTX 역을 대충 찍어보면은, 여기 무슨 공원 하나 있는 쪽 같은데, 네, 이쪽인데, 이쪽까지 가려면 가는 버스가 제가 찾아봤거든요. 굉장히 크게 돌아요. 이게 돌아서 그거는 못 한 들어오니까. 3, 40분 정도 좀 걸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30분 걸려서 또 버스를 타고 전철 탄다. 이러면 사실은 굉장히 좀 교통이 막 좋다라고. 여기는 무조건 차 있어야 돼. 그렇죠. 자차가 무조건 필요하고, 자차로 가면 또 빨리 가. 자차로 가면 한 10분 안으로 끝나더라고. 근데 여기는 그냥 서울로 봐야 될것 같아. 사실은 뭐 이름만 성남이지. 사실 성남이 아니다 여기는. 나안 탐나. 솔직히 난 가고 싶어. 되면. 여기는 제 생각에는
일단 뭐 실거주도 실거주인데 됐을 때 후일에 이제 매매 가치 자체가 다른 지구랑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근교 시세도 한번 알아봤었는데 그 낙생이나 뭐 복정 같은 경우는 근교 시세가 그냥 그 2000에서 뭐 3000 정도의 사이예요. 낙생은 뭐 주변에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신촌지구는 여기가 강남구 세곡동이다 보니까 근교 시세가 그냥 5000 정도 평당 5000 정도 되는 거죠. 과연 이 분양가가 또 얼마 정도가 나올지. 그래서 신촌은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편의시설 없고 교육은 여기 거 이용해야 되고. 그렇죠. 사실은 세곡동에 그냥 얹혀 간다. 그렇죠. 세곡동의 일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메리트가 있는 걸 수도 그렇죠. 있어요. 다른 데보다 더 강남구의 입지를 그대로 가져간다. 맞아요. 그대로 가져간다. 아마 이게 서울이 계속 팽창이 되면서 서울공항 이전 떡밥은 계속 나올 것이고 만약에 그게 뭐 모르겠어요. 요새 뭐 남북 관계 좋아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게 좋아져 정말 서울공항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뭐 마지막 장벽마저 사라지는 거지. 여긴 딱 그밖에 없어. 그, 저도 좀 찾아봤는데 단점이 그밖에 없더라고. 뭐 대중교통 좀 안 좋은 거? 근데 대중교통 안 좋은 건 공항 때문인 거지. 그렇죠. 사실 그게 해결되면 이것도 해결되는 거지. 저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아, 네. 작아서 너무. 이제 나오는 모든 청약은 역대 경쟁률 찍지 않을까 싶어. 아, 모든 게? 모든 것이 다. 매일매일마다. 대출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 미리 넣는 거야? 아니면은? 어우, 좋은 지적인데? 날카로운데? 대출은 다음 정권 때 풀릴 거야. 3월까지만 막는다는 소리가 있어. 일단은 다 넣어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사전 청약되는 중에서 그 단지 중에서 서울에 이 정도로 가까운 지역이 있나 아마 가장 가깝지 않을까.